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상토와 용토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식물에 어떤 용토를 사용하는 건지 상토를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상토와 용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상토는 코코피트나 피트머스와 같은 보비력과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용토를 주 용토로 해서 시중에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용토를 혼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주 용토는 피트머스와 코코피트인 거죠. 그런데 이 피트머스와 코코피트를 이용해서 나온 시중의 상토는 대부분 이 보비력은 6개월 이내에 소진돼요. 그래서 이런 상토로만 식물을 재배한다면 중간중간 시비를 좀 해줘야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상토의 주성분인 이 피트머스는 늪지대의 수초나 이끼가 퇴적되고 분해돼서 만들어진 용토입니다. 그리고 천연 용토고요. 그리고 이 코코피트는 코코넛 안에 있는 그 섬유질을 이용해서 발효시키고 분해시켜서 만든 용토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보비력이 좋은데요. 용토는 똑같이 이 상토의 주성분인 코코피트나 피트머스를 혼합해서 만든 용토인데요. 이 상토보다 조금 더 다른 전용 용토로서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용토로 이제 모든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용토로도 많이 나오는 용토가 있고요. 또는 다육 전문 용토라든지 이것처럼 파종 용토라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고화도용 유약분 전용 용토로 이렇게 나오는 용토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코코피트나 피트머스가 주성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산야초도 들어있고요. 펄라이트나 다른 여러가지 용토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보비력을 요하는 식물 전용 용토에는 부식토나 부엽토 등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부식토는 동식물을 부식시켜서 만든 용토고요. 그리고 부엽토는 이렇게 낙엽 같은 것을 발효시키고 부식시켜서 만든 용토입니다. 이렇게 부엽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용토에도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다육 전용 용토에는 이런 산야초도 많이 혼합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용토에도 산야초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석도 좀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또는 뭐 이런 흙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토는 식물에 따라서 전용 용토를 사용해도 됩니다. 또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토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용토는 보면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부엽토 같은 게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갈이할 때 식물 용토로 어떤 용토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식물을 처음 재배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식물 용토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혼합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전용 용토를 구입해서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다육 식물을 재배한다면 다육 전용 용토를 구입해서 거기에 자신의 환경이 좀 볕이 좀 덜 든다거나 그러면 이런 펄라이트 같은 걸로 조금만 혼합해서 용토 속에 공곡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공기 흐름을 좋게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살균 소독을 좀 요한다면 이런 흙탄 같은 걸 조금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강해서 산야초 같은 것을 조금 더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저곡토나 다른 용토를 살짝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토는 수명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짧다고 해서 용토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화분에 식물들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꽉 차기도 하고 또 용토의 성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 배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용토를 상토가 아니어도 수명이 짧은 상토가 아니어도
어차피 이 화분의 분갈이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대부분의 식물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상토는 수명이 짧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봄과 울로 수비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피트모스는 조금 더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이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있는 용토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원에서 만약에 이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있는 용토를 사용했다면 분갈이를 하고요. 만약에 분갈이를 하지 못했다면 물을 흠뻑 줬다가 완전히 바짝 말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피트모스는 물을 위에만 뿌려주면 뿌리 이 화분 안쪽까지 물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피트모스 100%로 사용한 용도는 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흠뻑 줬다가 완전히 건조시켰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도 이것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식물을 오래 재배하다 보면 또는 식물이 많다면 나만의 전용 용토를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육 전용 용토라든지 이렇게 용토들은 아무래도 배합돼서 나온 거라 이런 상토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높은 가격의 용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상토를 이용해서 나만의 용토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도 이런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말고도 다른 뭐 질석이나 다른 용토가 혼합되어서 나온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토에다가 이런 강모래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토를 우수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런 상토를 전혀 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강모래나 뭐 다른 용토만으로 배합을 해서 식물을 식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 상토를 사용할지 아니면 용토를 사용할지는 재배가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같은 식물을 재배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냥 밭에다가 펄라이트만 혼합해서 사용하는데도 아주 잘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전용 용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부엽토를 좀 더 많이 혼합해서 식물 성장을 좀 도울 수도 있어요. 개인이 사용하는 용토의 배합 비율이 모두 다른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재배 환경이 모두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배수가 잘 되는, 어떤 집은 남향이라 해가 아주 잘 드는 곳에서 재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지에서 재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볕이 드는 시간이 좀 짧은 곳에서 재배할 수도 있죠. 만약에 볕이 좀 드는 곳이 짧은 곳에서 재배한다면 용토의 공급 형성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이런 펄라이트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배가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재배가 분들은 식물을 쑥쑥 많이 자라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또 어떤 재배가들은 식물을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낮고 작게 재배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럴 경우 어떨까요? 식물을 많이 성장시키고 싶다면 보습력이나 보비력이 좋은 용토를 사용하겠죠. 또 너무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걸 싫어한다면 같은 식물이더라도 보비력을 좀 낮춘 용토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용토는 개인마다 다르고요. 환경마다 다르고요. 또 식물 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가끔 제게 이 식물을 오늘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용토의 배합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배하는 분의 재배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또 볕이 잘 드는지 통풍이 잘 되는지 또 어느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재배 성향이 어떤지 또 그 식물이 지금 어떤 크기인지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물의 구성 정도만 알려드리고 식물의 비율은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식물을 재배할 때 이 용토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 용토를 꼭 넣어야 돼요. 이 용토는 꼭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용토는 없습니다.
용토는 개인별로 다르고 환경별로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또한 식물의 이 용토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식물을 수십 년 동안 재배하신, 오랫동안 재배하신 그런 선생님들도 식물의 용토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려요. 왜냐하면 식물의 용토는 하나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식물, 같은 환경에서도 식물의 용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토를 사용하든 용토를 사용하든 그것은 재배가의 경향이고요. 다만 상토만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보비력이라든가 환경에 따라 보비력을 조금 높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폴라이트 같은 것을 추가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추비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전용 용토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많은 용토를 혼합하지 않고도요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상토를 사용하든 용토를 사용하든 이것은 재배가의 선택입니다. 차이는 상토는 좀 더 기본적인 용토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그 차이가 차이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추비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분갈이 계절이죠. 보통의 동용종들은 지금부터 이제 8월 말부터 분갈이를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식물은 봄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로 봄에 분갈이를 못했다면 8월 말부터 9월까지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 있으면 제2의 분갈이철이 다가오잖아요. 분갈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소식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